국민의당 입장이 좀 난처하다라는 게 오늘 언론의 보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 지금 공직 후보로 추천된 분들,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은 반대입니까? 아니면은 흠은 있지만 통과시켜줄 만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 원래는 이제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의 경우, 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승적 차원에서, 예,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 이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고, 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예, 이런 이제 위장전입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대통령께서 그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4명을 추천했는데, 예, 그 중에 3명이 이제 이런 문제가 돼 있으면, 그런데 국무총리를 그냥 통과시켜주면 그럼 그 이후에 나머지 또 이 위장전입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이렇게 되면 국회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당내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적절하게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면은 통과는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지금 뭐 말씀하신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면, 예, 그 야당도 결단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전혀 나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아, 이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취임 후에 여러 가지 그 열린 자세로 소통의 모습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소통과 협치의 자세,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중 국적 문제 여러 가지 이제 흠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은 과거 정부의 어떤 이 공직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질이 다르다. 같은 위장 전입이라도 같은 이중 국적이라도 질이 다르다는 이 부분, 그 정도면은 좀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압도적인 것,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국민의당도 이 지금 위장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결격사유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이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자질과 역량이나 이런 점에도 균형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어쨌든 5대 불가 원칙을 국민들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어떤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좀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증국정 문제가 그렇게 크게 과거 정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도덕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거, 이건 다분히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싸움적인. 어쨌든, 예, 대통령께서는 위장 전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엄하게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위장 전입도 다르다 사정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악의적인 부동산 투기라든가 아주 상습적으로, 예, 이렇게 이루어졌던 문제가 다르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아주 절대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말씀하셨으면, 예, 그리고 그런 기준에 있어서 추천한 분의 4명 중에 3명이나 그 원칙에서 지금 어긋나 있다면, 예, 거기에 당연히 책임 있게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기싸움 내지는 뭐 딴지 걸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의미라는, 그래야 거죠? 그래야 저희 국민의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 결단, 대승적으로 결단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협조해야 될, 예, 그런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명분을 좀 달라. 예.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식으로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현주 수석 부대표처럼 뭔가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관련자를 찾아내서 엄벌에 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께서는 어쨌든 그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 새 정부가 좀 원만하게 출범하고 빨리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지지했던 이제 그 정권이니까, 예,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 발목 잡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 문자 폭탄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굉장히 아주 악의적이고 비열한 이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정말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예. 그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수하고 저희들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언론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야권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지자들에게 그러지 좀 말아라라고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저는 뭐 예. 하시면 좋겠지만 예.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제 5대 원칙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야당한테 조금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하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조치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문자 폭탄까지 대통령이 또 나서서 사과할 일은 아니고 자제를 요청할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지지자들이 정말 그 문재인 정부를 아낀다면 예, 저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만은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더 그렇고요. 반면에 이 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 국민의당 존재감이 특히 호남 지역에서 점점 옅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그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당분간은 저희가 감당하고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사실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혁신도 하고 또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냉철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해 나간다면 저는 이제 국민의당의 존재감과 어떤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일단 안철수 후보가 21%라는 득표를 했고 예. 또 그 국민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가치와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좋게 봐주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4.13 총선에서 사실 40석에 가까운 의석을 또 만들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를 바꾸고 변화해야 된다. 그런 어떤 국민적 욕구와 어떤 열망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열망을 충실히 저희가 거기에 부응해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당의 존재감과 지지율은 저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전화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